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QST의 QST입니다. 오늘 가져온 QST의 생각은 카지노 게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카지노와 확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민식이 주연으로 나오는 카지노라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제 상영하고 있는데 거기 또 손석구라는 배우도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도 조금 나름 이제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전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카라라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바카라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바카라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의 영상들을 한 6개 정도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내려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카라라는 게임은 제가 살펴보니까 플레이어하고 뱅커 이렇게 두 사람이 카드를 받아서 두 장의 카드의 합을 더했을 때 숫자가 만약에 한 사람은 뭐 6이 나왔다 뭐 한 사람은 8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플레이어, 뱅커 이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어떤 때는 플레이어에 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뱅커에 걸 수도 있는데 플레이어로 이길 때는 그러면 200만원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었어요. 플레이어가 아니고 뱅커로 이길 때는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1.95 즉 수수료를 약 5% 정도 차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원을 베팅을 했는데 100만원을 받아서 2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95만원을 받게 되니까 5만원 즉 수수료 5%를 차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뱅커가 6이라는 숫자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수수료를 50%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 예에서 살펴보면 100만원을 베팅했는데 원래 내가 이겼으면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뱅커에다가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50% 즉 50만원을 제하고 50만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50만원은 카지노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이야기할 때는 독립 확률도 있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립 확률은 뭐냐면 주사위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 게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든 두 개를 던지든 던졌을 때 한 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동일한 확률이 일어나는 거죠. 즉 내가 먼저 한 번 던진 주사위 게임이 그 다음 주사위 게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통계적으로는 독립 확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게임을 뭔가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게임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카드가 있다고 했을 때 1번이 나왔다. 그럼 1번을 이제 빼놓고 2번부터 10번 카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장을 뽑는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게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1이라는 카드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카드를 한 장 뽑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독립 확률의 게임이 되려면 1을 제하지 않고 두 번째 게임도 똑같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카드 중에서 우리가 한 장을 뽑는다. 그러면 독립 확률의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카라라는 게임은 방금 설명드린 독립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두 가지 게임이 있다고 했을 때 독립 확률에 해당되는 게임이죠. 즉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번에 첫 번째 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 이렇게 게임을 할 때마다 확률이 동일한 확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50%에 접근하는 확률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를 써가지고 이기기에는 매우 힘든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홀짝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100만원을 가지고 배팅을 했는데 두 배를 먹었다. 그럼 200만원이 되고 200만원으로 한 번 또 배팅했는데 또 먹었다. 그러면 400만원이 되고 400만원으로 또 먹었다. 그러면 800만원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홀짝 게임을 한다고 하면 50% 정도의 확률인데 계속 연속해서 뭐 10번 가까이 정말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속으로 10번을 잃을 확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게임 참여자가 이길 수 없는 또 제한 요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잘 시작이 돼서 100만원 가지고 한 500만원까지 불렸다. 그러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라 10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 100만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100만원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0만원을 또 베팅을 해서 두 배를 먹으면 100만원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100만원을 잃고 또 100만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죠? 200만원을 넣어야 되죠. 근데 운이 좋아서 200만원을 넣고 두 배를 먹으면 아까 잃어버렸던 200만원을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또 요번에 200만원을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 합쳐서 400만원을 잃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방식이 뭐냐면 잃은 것만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100만원 걸고 또 100만원 찾기 위해서 100만원 걸고 그 200만원 잃은 걸 찾기 위해서 또 200만원 걸고 이런 배팅 방식을 아마 마틴 게임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지노에서는 이런 마틴 게임 방식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들은 내용입니다. 모든 카지노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개인은 돈이 무한정 있지 않고 특히 해외에 나가서 카지노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마 외환관리법상 정상적이라면 1,000만 원 정도를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하다가 1,000만 원을 다 잃었다. 그러면 결국 그 카지노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선이자를 떼고 이자율이 꽤 높겠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8% 이상 떼는 걸로 들었는데 15%까지 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단 손해를 보고 내가 또 돈을 빌려요. 그런데 그걸 또 잃고 이렇게 되면 집문서도 갖다가 맡기고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특히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잃게 된다. 그 딸 수 있는 경우는...